안녕하세요, 민윤입니다. 오늘은 콜라 찜닭을 만들 거예요. 닭을 먼저 깨끗이 씻어서 한번 삶아서 씻어줄 거예요. 지금 삶는 동안 재료 손질할게요. 자, 당면은 물에 담궈서 준비해 두시고요. 야채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요. 무안 넣고 감자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무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고요. 너무 많나? 어이구야. 저번에 어디는 저 소갈비찜에 넣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가? 당근도 썰었어요. 어이구, 칼이 안 되나? 이거는 저는 통째로 넣을게요. 당근은. 이렇게 준비해 둘게요. 닭을 한번 삶아서 깨끗이 씻으시고요. 여기서 콜라를 넣는데, 약간 잠들랑말랑 이 정도 넣을게요. 간장.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스푼, 여섯 스푼,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푼 정도 할게요. 열 스푼 정도 하고, 설탕 두 스푼 정도 할게요. 두 스푼 정도 하고, 후추,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아까 우리 무랑 당근 같이 넣고 삶을게요. 와, 이 냄비가 작겠다. 되겠나? 꾸역꾸역 넣어볼게요. 다 들어가겠나? 이것도 꼭 빼는 거 아니야? 무가 많나? 맞나? 이렇게 끓일게요. 이제 아까 양파랑 파 넣어주시고요. 또 조금 더 끓이면 올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기서 당면을 넣고 하면 되겠죠. 와, 당면도 많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해. 괜찮을까? 당면 넣고 끓이면 끝! 근데 넘치겠다. 와, 욕심이 맞죠. 너무 많다. 그리고 다 끓여지면 맞나요? 자, 완성입니다. 완성됐으면 이제 위에 참기름을 올려주시고요. 깨. 오, 맛있겠다. 맞죠?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 넣어도 되고요. 땡초 넣어도 돼요. 저희는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같이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